네, 뉴스엔 공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MMORPG 오딘이 대만에서 현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미 출시 전부터 사전 다운로드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현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대만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앞두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리니지 2M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요. 국내에서도 오딘은 매출 2위권 내에서 지속적인 카카오 게임즈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만에서의 흥행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CB 물량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CEO는 여기에 대해서도 2,500억 원어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의 CB 물량은 5천억 원 정도인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50%에 대해서는 콜옵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온 결과 일시에 2,500억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일은 없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이 CB 오버행 이슈는 우려가 과도했다, 그리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됐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공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오는 5월부터 4캔에 만원 하는 맥주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1,000원을 인상한 4캔 11,000원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은 이달부터 모든 수제 맥주 행사가를 4캔 11,000원으로 이미 인상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의 편의점 이마트 24도 오는 5월부터는 수제 맥주 전 상품에 대해 4캔 11,000원으로 일괄 가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도 같은 내용의 운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BGF 리테일에 대해서 이 비중 유지,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 업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편의점 업계에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수혜가 있고요. 또 하루 25만 개꼴로 팔려나가고 있는 포켓몬빵의 간접 수혜 업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36% 증가해서 전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영업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현재는 거래가 중지돼 있는데요. 직원의 수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두고 최종 심사를 벌이는데 상장 유지로 결정됐을 경우 당장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지난 회계 감사 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거래 재개 쪽으로 시장의 의견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횡령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약 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 회계 감사표에는 적혀 있습니다. 직원의 대규모 횡령을 반영해도 지난해 순이익은 346억 원 규모로 양호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연결 기준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부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회사 측에서는 점유율과 시장 성장성을 바탕으로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3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거래 재개 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입니다. 광고 관련주인 제일기획이죠.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권가 전망입니다. 또 올해는 주요 광고주들에 대한 디지털 중심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었고요. 또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CES 같은 행사로 광고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북미와 중국 지역에서는 신규 광고주의 영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앤공시 살펴봤습니다.